여기는 별내 푸르지오 5209동 5호라인이고요. 대창이 3개, 그리고 저것도 대창으로 봐야 되는데, 대창 3개하고 뭐 그냥 중창 3개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 있는 집이다 보니까 손으로 밀고 뭐 하니까 벌써 뭐 이렇게 다 찢어졌고, 여기는 다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찢어져서 하고, 이제 오늘 30메쉬 모노 필라멘트로 전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고 또 올라가서 설치를 할 건데요. 보니까 주방 쪽 창하고 방 쪽 하나 창이 작은 방 하나가 잘 안 빠져서 저건 조금 위에 갈아내고, 위에를 좀 갈아내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정 작업이 좀 필요할 때가 가끔 있어서 좀 갈아내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별내 푸르지오입니다. 푸르지오 5209동의 5호라인입니다. 5호라인 대창 3개, 그리고 저건 중대창이죠. 중대창 2개, 그리고 중창 하나, 대창 3개, 중대창 2개, 중창 하나 해서 6개 전체 30메쉬 모노 필라멘트 정품으로 교체했고요. 옆에 모형까지 다 갈았습니다. 모형까지. 자, 단가는 저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모형까지 완벽하게 다 갈아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게 작은 방 쪽인데요. 뺄 때도 잘 안 빠져서 제가 여기 위에 조금씩 또 다른 작업을 해서 좀 들어갈 때 용이하게끔 하려고 했고요. 여기는 주방 쪽도 잘 안 빠져가지고 조금 작업을 했습니다. 아마 들어가면 이제 잘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가끔 이렇게 안 빠지는 창호들이 있을 때 작업이 조금 난해하긴 한데, 일단은 다 완료했으니까 올라가서 설치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별내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지금 미세방충망으로 교체했는데 커튼이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환풍 잘 되고요. 시야는 대기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실에 우측에도 이렇게 설치했고요. 환풍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나오니까 괜찮아요. 안방에도 베란다에 이렇게 대자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조그만 방에 중대짜리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중창 하나 깨끗하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방도 나머지 방 하나에도 중대짜리 하나 모두 말 설치했습니다. 30메쉬 모노 필라멘트 정품, 국내 정품이고요. 저희 수방충망은 정품이 아닐 시 200% 환불해 드립니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일하고 있으니까요.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